자, 그런데 이제 이두 분을 모셔놓고 생각해 보니까, 윤석열 검찰 조직에 의해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다. 이제 이성윤 검사장의 표현하면 포획당하지 않았다. 이런 분들이고, 또그 대가로 되게 외로웠던 두 분이에요. 그 조직에서. 외로웠던 두 분인데,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,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하셔가지고, 그 당선은 정치적 무기력 으로부터 해방된 거였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. 자, 이렇게 같이 포획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고, 외로웠던 분으로서 추미애 후보의 이번에 당선 소식을 보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? 혹시 뭐 새벽까지 개표 조마조마 하지 않으셨나요? 아, 초연하셨나요? 저는 좀 일찍 잤습니다. 네, 처음 그 여름날 처음 만났을 때도 뒷모습만 살짝 보고, 그렇구나. 마지막에 이제 또 아침 시간이 돼서 네. 뭐 결과들도 이제 좀 알아가게 됐죠. 네. 신승을 하신 걸로 네. 이렇게 그래서 알았습니다. 총선 결과는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이셨어요? 이게 좀 민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 느껴요. 민심을 그 천심이라고도 하고 역사는 뭐 이렇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후퇴하는 것 같지만 나선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저는 희망을 봐요. 그래서 이그 민심의 큰 이름들 아주 지혜로운 선택들 그리고 철저한 심판을 원하시는 그런 네. 감지를 어렴풋하게 하죠. 그래요. 자, 대한민국 검찰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두 분이에요. 법무장관이었고, 대검 감찰부장이었어요. 자, 레임덕에 빠진 윤석열을 향해서 현 검찰은 칼을 빼들 건가?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65% 가능성이고, 지금 이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? 좀더 올라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네. 75%? 왜냐하면 네. 네, 왜냐면? 왜냐하면 이제 슬슬 그 중앙지검장이 네.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 각성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아, 네, 제가 네. 그두 번째 수사지휘를 또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형성적 효력이 발생했다 하면은 아, 이 장관이 한번 수사지휘를 끝내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몇달 뒤에 또 가을에 수사지휘를 했어요. 그때는 지금 그 이체 양명주에 있는 그 주, 네. 부인의 주가 조작, 또 장모의 요양병원 사건, 네. 또 본인의 그 용산 세무서장을 통한 뇌물 사건, 네. 이런 등등이 다 포함돼서 네. 전혀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을 몽땅 한 6개를 제가 지휘를 내렸어요. 네.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수사에서 손 떼게 하고 또 했기 때문에 네. 그게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검찰총장은 이 지휘를 할 수가 없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네. 중앙지검장이 총장의 승인이나 뭐 이런 보고 받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아도 네. 그냥 알아서 하기만 하면 돼요. 아.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중앙지검장 독자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기만 하면 됩니다. 네. 근데 소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가면 검찰 수사권이 있을 필요가 없다. 네, 범죄를 보고도 공범의 판결이 이제 지금 2심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확정되지 않을까요? 또 복역을 마치지 않을까요? 그때까지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그 쫄아있는 검찰에 대해서 뭐 때문에 네. 수사권을 계속 유지를 하게 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이미 네. 이제 물 건너갔구나 생각한다면 이제 늦었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아 네. 지금 총장 관여 없이 중앙지검장 독자적으로 아. 수사할 수 있게 네. 제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부채질을 하니까 65%가 75%될 수가 있죠. 아.